아, 오빠 어때 오늘? 왜 이렇게 잘생겼어? 박서준보다 잘생겼네. 아, 그건 아닌가? 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이게 뭔지 아시죠? 유라 가방입니다. 유라 가방. 이번에 하와이 갔다 오고도 뭐 거기서 뭐 사라리도 안 사고 뭐 해가지고 생일 선물 겸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. 바로 짜잔. 그 유라 친구 이소라는 친구가 요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부탁을 했습니다. 이 유라가 계속 갖고 싶다는 그 가방이거든요. 이게 비싸다 그래서 안 사다가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. 유라를 위해서 유라의 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둠. 뭔가 진정할 그렇지. 언덕이가 필요한 거지. 네. 뭐야? 그 솔린 오빠가 알아? 뭔지? 알지. 열어봐. 뭐냐고 이거? 아이 열어봐. 나 존나 멋있다. 뭐 알고 사왔어? 사온 거지? 사온 거야. 이수한테 부탁해가지고 산 거야. 그래서 친구들 번호를 알려줘. 요거트가 중요한 게 아니야. 이거 뭔데 왜 주는 거냐고요? 아니 봐봐. 어? 아, 하와이에서도 뭐 사라고도 안 사고 또 생일도 생일이고 1주년 때도 뭐 아무것도 안 해줘서. 다 합쳐서? 난다 껌껌이 있는데 왜다 마음대로 합쳐가지고 사줘? 크리스마스, 결혼기념일, 아니 다 생일 합쳐서 합쳐서? 다다 합쳐서 합쳐서? 네 맘대로? 그럼 줘, 다 아니 너. 그건 아닌데 왜 사준, 그냥 그런 이유로 사준 아 거야? 그럼 사줬지. 나 좋아서? 그럼. 나 좋아? 헐. 뭐 저래? 자. 이거 모르지 원래 이름 뭔지. 아니 사진 찍어서 내가 보내주지. 가방 사주는 남자였어요? 아니 뭐 하나 했지 뭐. 나 좋아서? 나 좋아? 나 좋아서? 원래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해주는구나. 뭐 가방을 사봤어야 알지. 유라가 이게 좀 짠순이는 아니에요 저. 짠순이 아닌데 저런 거 사라 그러면 그걸 많이 사요. 그저 돈을 달래. 그래서 그싼 가방들 있잖아요. 그뭐싼 가방들이라고 하지 말아요. 전 제가 좋아하는 거를 아 여러 그러니까 개를 사고 아 싶어요.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지? 그 보세를 한 30개를 살걸요. 오해하시면 안 돼요. 지금 촬영하는 거예요? 오해하시면 안 돼요. 전 명품도 좋아해요. 누가 보면 되게 소박한 줄 알 거 아니에요? 저 아니에요. 저 명품도 좋아합니다. 하지만 할 수는 있지만 안 사는 거예요. 그냥 그 돈으로 많이 다른 거 많이 사잖아요. 알아서 봐봐. 이게 자기가 갖고 싶었던 거. 아 오빠 어때 오늘? 왜 이렇게 잘생겼어? 박서준보다 잘생겼네. 그건 아닌가? 대박 사건. 내가 이렇게 포장을 해주는구나. 나도 몰랐어. 처음 써봐서. 심장이 막 튀는데? 이렇게 생겼어요. 이소연한테 갖고 싶다는 게 아니라 이거 이쁘지 않냐 이렇게 한 건데. 그러니까 나도 했잖아 그거. 천실이 한 줄 알았는데 엄청 세련됐다. 이거 어떻게 이거 풀면 안 되겠다. 왜? 이거 풀고 다녀야지. 뜻할까 봐 이렇게 들고 다녀야지. 네. 뜻할까 봐. 좋아? 좋아. 근데 응. 나한테 상의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. 왜? 상의했으면 그거 안 샀겠지. 그 선물 사주는 맛이 안 나지? 그치. 저는 맨날 돈으로 달라고 하는데 돈으로 안 줘요. 돈을 주면 저러 가방 한 30개 살걸요? 아니지. 따로 살 돈으로 모아서. 그리고 저는 뭐야 작년 크리스마스 때 선물 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할게 해서 킵했고 결혼기념일 때도 전 샀잖아요. 결혼기념일 때도 뭐 사준다 했는데 제가 아 내가 딱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샀게 킵했고 선물도 킵했는데 왜 상의도 없이 이렇게 사와요? 좋긴 하지만 좋긴 하지만 너무 좋은데요? 귀여워. 좋은데 지금 걔네한테 내가 갖고 싶은 정보를 막 흘려야겠네. 아니야 이건 자기가 나한테 사실 보여줘서 내가 이수한테 아 그걸로? 물어본 거야. 아 뭔 이름은 모르니까? 근데 이수가 가보니까 있다고 해가지고
그럼 너 돈으로 일단 사 이렇게 하고 내가 아직 이수한테 돈 안 붙인 상태. 붙이지 마. 붙이지 말라고. 저기한테 연락 안 와? 연락 안 왔어. 이수 오늘부터 우린 차단이다. 걔 나 5학년 때부터 친구예요. 그러면 이걸 이수가 사준 걸로 하자. 아 친구 20몇 주년 기념으로? 걔 나랑 친구한테 21년 기념으로? 응. 그럼 이거 어떻게 푸는 거지? 소중히 해야 된단 말이야. 왜? 잘생겨 보여서 오빠가. 아니 뭐 이런 거 좋지. 근데 그 막 검은색 막 그런 거 있잖아. 화려하고 이런 거는 왜 안 좋아해? 그 뭐야? 왜 조그맣고 이런 거 좋아해? 아 조그만 게 좋은데 크면 안 돼요. 인 줄 알아요? 왜? 거기 그럼 다 넣어. 다 집어넣으니까. 넣을 수 있는 거 다 넣어요. 와 키스한 거 아니야? 아 유라 결혼 잘했다 내가 봤을 때. 아 진짜 소박한 와이프 만나가지고 너 잘 살지. 뭐 너무 멋있지. 어떻게 이렇게 잘생긴 생각을 했어? 뭐 잘생긴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발상 아니야 이거? 아니 나 원래 잘생겼어. 오늘따라 더 잘생겼네. 장군 건 잘 알아봐. 미치겠네 진짜 우리 오빠. 난 오빠 이런 브랜드 알 거라 생각은 못했지. 아니 나 이거 몰랐어. 몰랐는데 그냥 그러니까 뭐 셀린이라고 하더라고. 셀린느. 셀린느. 저는 그냥 찾아만 보여. 살 수는 있어요. 저도 오빠 모르는 제 돈이 있기 때문에. 얼마 있어? 있어요. 저도 제가 일해서 다 벌어가지고 저 안 써요. 다 모으잖아요. 근데 안 사는 거야 살 수 있지만. 근데 이렇게 사주면 쏘세지. 안 해봐 봐. 근데 가방 귀엽긴 하더라고. 진짜 그건 뭐야? 넘버링 Made in Italy. 끈도 있어요. 이거 어떻게 해? 아까워서 어떻게 매지? 이거 또 막 메고 막 해지게 다녀야 또 사주잖아요. 아니지 하나만 사줬으면 됐지 뭐 또 사? 그럼 내가 나 또 얘 좋게 만들면 되잖아. 뭐가? 나 좋아. 저기? 너 나 좋아서 사준 거지. 어. 근데 내가 이거 자기가 왜 이거 선택한 줄 알 것 같아. 왜? 그냥 좀 캐주얼한 느낌? 근데 이거 어떻게 다른 거야? 아 여기에 이거 받아봤어야지. 왜? 전 남자친구들이 안 사줬나? 야 임파스터 나왔다고 얘기하자. 나도 학생이 개학생이고 어떻게 해? 어머 웬일이니 나한테 찰떡 궁합이에요 지금? 어 너무 잘 어울리는데? 이렇게. 예뻐요? 어 잘 어울리는데? 너무 예쁜데 예뻐? 제 보부상 가방 없어요. 잠깐만 있어줘 여기에. 가방님이 여기 올라오셔야 돼가지고 진짜. 아니 아 이제 가방 바꾸는 거야? 어 그럼 내가 얘기했잖아. 당장 매야지. 당장 매야 또 사주실 거 아니에요. 가죽 냄새. 이제 정리를 합니다. 지갑 딱 넣고. 오늘은 뭐가 많이 없네요. 그 왜 맨날 자기가 어디다 놓고 찾아 맨날? 맨날 찾아요. 핸드폰이랑 차키 카드 맨날 찾아요. 있어 나와. 근데 이러고 제발 것 같진 않잖아. 어딘가에 나와. 맞지? 이거를 다 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. 늘어나야죠. 립스틱 가방 안 하면 보자 어떻게 생겼는지. 나 되게 근데 이게 밖에 안 들어가네요. 와 근데 안에 이 가죽 느낌이 좋다. 세무 세무. 아 이게 세무야? 어, 그런 것 같아. 아닌가? 뭘 하여튼 뭘, 여기다 카드 뭐 중요한 거 넣으면 되겠다. 아 그럼 기스나 뺄 때. 오빠! 어? 너 나 좋아? 지 맘대로 사준 선물이긴 한데 너무 좋다. 아 근데 이게 자기가 좋아했던 거잖아. 갖고 싶어 했던 거잖아. 살까 말까 했던 건데 지퍼에 있는 거 이거 키스나 못 빼. 뭔데?
끼우다니까 당근다. 남편이 명품백을 사주네요. 드럼쳐 줘 기분 좋으니까. 예쁘지. 어. 시험을 망쳤어. 아우 지금 난 20이었어. 좋아. 감사합니다. 예쁘게 먹었다. 알겠다. 오늘 뭐 먹고 싶어 저녁에? 오, 오늘 해주는 거 안 먹어라. 고기 종류. 말고 조금 이렇게 좀. 회 먹자. 회? 아. 요즘 회 안 좋아하는데 이해해줄게. 오케이. 아싸로 내가 회 사줄게. 존내 좋네. 존내 예쁘지? 존내 좋다. 존내 좋네. 존내 좋네. 나는. 너 존내 좋다. 유라 뭐해? 유라 뭐해? 저 설거지. 왜 계속 그걸 메고 있는 거야? 나랑 한 몸이야. 나 좋아? 귀여워서.